전신체 지방을 태울 수 있는 타바타 운동법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동작은요. 자, 어깨 넓이로 다리를 벌려주신 다음에 무릎이 발끝보다 많이 나가지 않는 선에서 허리를 조금 꼿꼿하게 세우시고요. 자, 그대로 낮게 가볍게 점프하실게요. 자, 점프하실 때 너무 엉덩이가 푹 꺼지지 않는 선에서 하체로 잡으시면서 점프하셔야 돼요. 자, 두 번째 동작은요. 자, 버핏. 어깨 넓이로 팔을 벌려주신 다음에 두 발을 모으시고 뒤로 나가실 때 너무 꺼지지 않게 꼿꼿하게 세워주신 다음에 다시 당기시고 차렷. 자, 한번더 보여드릴게요. 자, 세 번째 동작은요. 자, 스쿼트 하신 다음에 무릎과 팔꿈치를 교차시켜주세요. 자, 최대한 가깝게. 자, 이세 가지 운동을 연속적으로 4분 동안 진행하셔서요. 전신 체지방을 태울 수 있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.